생각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경기도 부평입니다. 인천 부평. 인천 부평. 인천 부평. 죄송해요. 인천 부평이래요.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장사라 그러는 건 손쉽게 대드는 게 장사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게 없으면 장사 안 돼. 그렇죠. 장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장사를 해봤잖아요. 음식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쪽박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데든 크든 제가 장사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는 이렇게 제자가 됐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서 수술을 해주는 그러한 무당이 한번 돼볼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아, 장사의 신이라고 해서 찍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한 3년째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 3년째? 3년째. 네. 원도 팔아놓고 밭도 팔아놓고.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야 지금. 네. 그래갖고 계약 만료가 돼서 네. 빼고 나가야 할지. 네. 새로 여기서 재창업을 해야 할지 이런 문제?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컨설턴트 좀 해주려고. 네네. 내가 가서 수술을 해주는. 그러면 직접 이제 찾아온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거네요? 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연 오면 갈 건가요? 에이, 난 그건 돈이 없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가게를 잘 둘러봐 주시고. 네. 어떤 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나왔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포도 보고. 네네. 여기 이제 파는 거, 여기 막창이에요. 가게 터하고. 네네. 종목은 과연 맞았나? 네네. 이런 거. 그래서 네. 이제 뭘로 바꿔야 하나? 네네. 이런 거를 좀, 컨설트 해주고. 해서 장사가 잘 되게끔. 네. 3년 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네. 거의 다 털었어요. 가게를 둘러보셨잖아요. 네. 둘러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괜찮은데 저 뒷부분. 네네. 지금 손을 지금 주방 쪽으로 해서 손을 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더 장사가 안 되고. 네네. 원래는 저 주인하고 이터하고 맞지 않는 들어오지 않아야 될 가게를 두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보시. 3년 전에. 네네. 그러기 때문에 금전도 손해 나고 장사가 될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주인하고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잘 안 맞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뒤가 조금 운전한 부분이 많아요. 저 뒤쪽에. 네. 그래서 이 토에 갈크로맥이기도 했어야 되는데 토를 잘 못 다스린 거예요. 아, 그래요? 공토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이제 업종을 바꿔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업? 재개업? 재개업. 업종을 싹 바꿔가지고. 네. 새로운 이미지로. 그래서 올해 운세를 받아서 네. 그렇게 하고 가셔야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정도 50평이면 규모가 1매상 못 올라도 네. 하루에 한 150회 이 정도는 못 올라도 올라줘야 되는 데거든요. 네네. 근데 뭐 30? 네, 제가 보니까 30, 40? 뭐 이 정도 제가 배터 안 놓을 때도 있고 네네. 없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 한참 피크 시간에 지금 와보니까 네네네. 근데 손님이 지금 하나,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있어요. 네.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개선을 해서 여기 홀이 한 두 번만 돌아줘도 이래서 네. 금방 그렇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갈비집이면 좀 어떨까? 갈비집, 뭐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무한리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새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왜냐면 권리도 못 받을 것 같고 지금 네.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건질 게 없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새로 개업을 하셔서 가게를 살려놓고 파는 게 좋겠다.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건들면 좀 어떻게 솔루션을 해주면 예.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쪽박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녹수 선생님하고 네. 상담도 해보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오신다 그래서 오셨잖아요. 네. 녹수 선생님한테 이제 본 소감. 처음에 그때 네, 했던... 상담. 네.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크게는 안 믿었어요. 네네. 근데 지인분 소개해서 잘 보신다 해서 갔는데 네. 뵙고 난 뒤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보통 보면 뭐 이것저것 많이 기초 자료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오직 물어보신 거라고는 제 이름하고 나이 외에는 물어보신 게 없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이 별로 안 다녀봤지만 네네. 솔직히 놀랬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녹수 선생님이 그때 그 영상에 네. 장사의 신이라고 네. 솔루션을 해준다고 네. 이제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와서 사장님을 뵙고 아, 솔루션을 좀 해보겠다 네. 해서 오셨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어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앞날을 알 수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갈림길이 있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네. 이렇게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네. 너무 고마운 거죠. 아, 이제 그리고 아까 팀이 이제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네. 새로운 거 네. 이제 그 업종을 이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녹수 선생님 얘기도 이제 업종을 변경하면 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 뒤편에 좀 음산하다고 하세요. 아, 뒤편이. 그리고 이제 주방을 이제 시설을 하면서 주방을 좀 건드셨는지. 주방? 아, 저도 이게 중간에 인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쪽에서 더 동화가 그렇으니까 네. 손님이 들어올 것 같지만 들어올 듯 하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네. 온기가 지금 이렇게 마주치면서 네. 전반적으로 앞뒤로 뻥 떨리면 네. 좋아요. 시원하고 네. 여긴 터만 착하게 위해주면 손님도 쉬지 않고 돌 수 있는 거예요. 아. 터는 나쁘진 않은데 저쪽 터가 지금 안 좋아요. 주방부터 이렇게다가 네. 그래서 주방이랑 커튼이랑 이런 거 정리 싹 다 해요. 아, 깔끔하게 네. 그래 주방이 원래는 이렇게 개폐가 되거나 주방 네. 주방 자리가요. 네. 주방이 싹 보여야 되고 그래야 더 깔끔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네. 남녀노소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주방이 지금 전개 혼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죠. 냉장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방이 개폐가 됐으면 훨씬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런 것도 더 치우고 네. 어차피 이제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종 바꿔서 무한리필을 해서 네. 새로 오픈하는 거야 이제 우리 사장님. 네네. 이거 지금 막창 하는 거 아니고 네. 새로 이제 해서 돼지 갈비를 해서 무한리필로 네. 네, 돼지 1인분 뭐 12,000원이랬는데 무한리필이랍니다. 참 좋은 거 같아요. 뭐 매운맛 어떤 맛 여러 맛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개업을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서로 잘 이해해주고 네. 저쪽이 좀 인사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터는 좀 잘 다스려놓고 봐야 도깨비처럼 들어왔다가 네. 확 쏟아져 나가요. 근데다 저쪽에서 불씨를 당기는 곳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런 터는 잘 좀 모르셔서 우리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네. 와 보니까 이 앞공간 이 터는 힘이 분명히 들고 발걸음자도 참 많아.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는 인연이 안 됐어요, 이게. 내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네. 이 처음 스타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나하고 맞지 않는 터에, 나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들어오신 거야. 네네. 근데 올해 기해년에는 그 들어왔던 운기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네네. 지금 훨씬 나은데, 네. 이제 여기서 한 1년 장사를 하고, 2021년까지만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그 전에 잃어버렸던 것도 복구할 수 있다. 근데 내년까지도 제가 내다봤어요. 네. 내년에 약간 의미가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선택을 잘 하시고 참 기로에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와보니까 뭐 밭을 팔아다 놓고 뭐 별거 다 힘들어. 다 털었잖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보증금만 빼고 나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러지 세금 비싸고 이러지도 저러고 그런데 무한힘도잖아. 네. 더 이상 망가질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터 잘 다스려서
신장기 옆에서 하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 네. 방미가 내 요즘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여기 톤은 좋아요. 사실 톤도 좋고 조금 밝은 걸로. 네. 이 벽면하고. 네. 지금 이 연통이나 이렇게 내려온 것도 전부 다 어둡잖아요. 천정 벽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바꾸실 때는 양 사이드 벽면을 활용해서. 네. 좀 환한 톤으로 가서. 아, 네. 이게 막 이렇게 메뉴판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서 정리가 안 돼 보이고 착해 보이지도 않은 가게가. 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공간이잖아. 참 좋아요. 네. 가질 수 있는 공간에. 근데 양 벽면을 활용을 해서 좀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해서 가루판으로도 메뉴판으로도 쓰시면서.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인테리어 부분도. 네.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가 안 됐다라면 원래 신문이요. 만부정을 치는 거예요. 신문. 국민정음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는 또 그게 신문이 최고거든. 거기 김이박씨 우리나라 솜씨가 다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영업을 할 때 예방도 한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걸 붙이기도 하고. 기름 흡수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긴 기본 통풍시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바꾸셔서 저기 무한리필 하시면. 네. 지금 한 3년 고생했던 거 앞으로 3년 다가는 3년 동안 버시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파시든지 마시든지. 응? 그럼 이번 가을에. 네. 괜찮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겨울이랑 넘어가면서. 네. 응? 네. 그래서 재오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게, 이 가게는 노수 선생님이 수시로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실 건가요? 아이 그렇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왔어요. 내일 초파일이에요. 네. 제가 등 작업하고 일해놓고. 네네. 여기 왔다가 저 인사까지 또 넘어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랬으니까 왔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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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경기도 부평입니다. 인천. 인천 부평. 죄송해요. 인천 부평이래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후기 또 여기 오픈하면 찍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원해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세요. 오픈하면.